10만 명당 환자 수가 한 4천 명 정도 되면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확진자 수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20만 명 조금 나올 때가 아마 정점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델타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한 달 사이에 보통은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다행히 치명률은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계절 독감보다도 오히려 더 약하다는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한테는 더 약하다는 지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에 요양시설 병원에서 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때 100명 중에 20명까지도 사망을 하였는데 지금 100명에 1명 정도가 사망자 수가 줄었습니다. 재택 치료자 15만 명만큼 또 15만 명의 공동 격리자가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하나의 시가의 인구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폐렴으로 위험한 게 아니고 30만의 인구가 갖고 있는 항상 기저질환들에 의한 응급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긴장해서 응급으로 체계도 챙기고 있고 영국은 계절 독감처럼 한다고 했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고 호주도 정점을 찍고 내려왔고 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점까지 올라갈 때 한 달 하고 한 안 그러면 5주 정도 걸리고 내려올 때도 한 5주, 6주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얼추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많은 일상생활이 정말로 위드 코로나로 그냥 같이 오미크론과 같이 살면서 우리가 마스크 끼고 주의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